황사란 여행기운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바나나, 이제 요즘 뭐 바나나 발효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.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발효 실험을 할 때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나면 그걸 하나하나 이제 떠가지고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그러죠. 이제 미생물을 이제 보는 현미경이 있습니다. 근데 요 지금 모습은 그 위상차 현미경을 가지고 바나나 발효액을 본 겁니다. 녹화를 해놓은 거죠. 자, 너무 이제 재미있고 신기합니다.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요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죠. 예, 요게 이제 미생물들입니다. 요게 이걸 계속 예. 요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요게 이제 미생물들이고 요게 이제 바나나 그 접을 낸 거죠. 이제 바나나 이제 이렇게 그 조그맣게 보이는 이제 그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식초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손으로 뭐 접을 내고 아니면 뭐 믹서기로 갈고 뭐 이러 하더라도 이제 그 하나 모습이 이렇게 큽니다.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조그마한 먼지처럼 이제 보이는 모습이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지금 400배 200배 정도입니까? 200배 좀 얼마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자, 이게 이제 200배나 400배 정도로 확대를 해가 보면 바나나의 그 작은 입자가 이렇게 크고 거기에 여기 이런 미생물들이 여기 뭐 수없이 이제 붙는 거죠. 제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한번 자, 여기 이렇게 이제 지금 지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다 미생물들입니다. 미생물들이고 여기 지금 화면이 멈춰버리네요. 자, 이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전부 미생물들이다 보면 되고 여기도 전부 이게 다 미생물들입니다. 그리고 요놈들도 전부 미생물들이죠. 요게 바로 바나나, 우리 눈에 보이는 바나나 입자, 조그마한 입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 입자가 이렇게 큽니다.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작은 이제 뭐 먼지 같은 그런 그거지만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크고 이 입자에 이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이걸 다시 이제 자기들의 먹이죠. 먹이로 발효를 하는 겁니다. 자,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죠? 이렇게 이게 다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효를 이제 황사란 유인균으로 발효를 할 때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이거 발효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자, 요것도 하나 보십시오. 요 동영상을 보면 요게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그걸 했었을 때 이제 작은 이 뭐 씨앗보다 더 작은 거죠. 이제 그거로 그 입자 하나가 이 정도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수많은 미생물들이 요 옆에 이렇게 붙습니다. 붙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효를 하고 이제 쪼개는 거죠. 분해를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이제 분해했었을 때, 한 달 분해했을 때 이제 한 달 발효, 두 달 발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발효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. 했었을 때 이제 이 입자들이 더욱 미세하게 이제 쪼개지면서 이렇게 발효가 된 거는 우리가 마시게 되면 이제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속도 되게 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발효를 시키지 않고 이제 이런 걸 먹게 되면 이게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일부는 소화를 되겠지만 이제 일부 소화 안 되는 거는 우리 장에 이제 대장이죠. 장에 가가지고 또 장내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의 또 먹이가 됩니다. 미생물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또 막 쪼갭니다. 쪼개가지고 일부는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고 일부는 이제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반복이죠. 예, 그런 이제 소화의 반복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
이렇게 이제 그 아주 단순한 이제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봄으로 해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미생물들의 그런 역할들 요거는 지금 바나나가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한 보름 이상 발효를 한 겁니다. 여기 지금 동그란 거 있죠? 여기 동그란 거. 여기 효모들입니다. 이제 여기 작은 핵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효모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리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한 방울입니다. 그러니까 그 현미경 볼 때 이제 그 유리 그 판에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거예요.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셀래야 셀 수가 없죠. 한 방울에 이 정도 이제 유인균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. 이제 이 효모들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됐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여기는 이제 술 맛이 납니다. 우리가 그 술을 이제 처음에 식초가 되기 전에 반드시 술이 되어야 됩니다. 아주 맛있는 술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효모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막 볼 것도 없이 아주 맛있는 바나나 술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큰 그 덩치 이제 그 바나나 입자의 큰 덩치가 이제 요런 거죠. 요런 게 이제 이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해서 아까는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조그맣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. 이제 요것도 다 먹고 나면 이제 효모들이 먹을 게 없죠.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산균이나 아니면 초상균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효모를 또 먹이로 삼습니다. 이 미생물들을 먹이로 삼아가지고 이제 유산균, 초상균들이 활성화되면서 맛있는 식초로 익어가는 거죠. 이 미생물 세계는 우리가 폼은 볼수록 너무나 신기하고 정말 경이롭다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우주도 광대하지만 이제 우주가 뭐 무한대다, 뭐 도저히 뭐 이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할 수도 없고 뭐 미지 세계끼니 많다 그러는데 미생물의 세계도 거의 저는 막상막하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미생물 세계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세상들이죠. 저희들이 이제 이런 미생물을 볼 수 있는 현미경만 두 대가 있습니다. 황세란 박사가 사용하는 이제 현미경은 좀 무지 좋은 겁니다. 이제 일제 올림퍼스 그 현미경이고 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는 이제 조금 싼 겁니다. 중국산. 예, 그것도 한 돈 천만 원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저는 이제 갖고 싶은 게 전자현미경입니다. 전자현미경은 이제 몇만 배 볼 수 있는 거죠. 이제 여기 작은 그 미생물들 입자들을 몇만 배를 봐가지고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. 꼭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. 자 오늘 바나나 본 김에 자 요거십시오. 요거는 이제 더욱 활성화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바나나 입자들이 거의 없죠. 이제 미생물들밖에 없습니다. 요즘 같으면 벌써 뭐 여기 조금 입자들이 남아 있네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성화된 이런 모습들 여기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띄엄 띄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미생물들이 이렇게 활동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에는 사는 거지만 우리 눈에는 이제 먹이 활동이죠. 자 여기도 자 요것도 이제 요게 이제 그 바나나 덩어리죠. 예, 덩어리를 요 안에 요 지금 새까매가지고 안 보이는데 요게 전부 유산균들입니다. 요 길쭉길쭉한 거 한 개 유산균들이죠. 예, 걔들이 요게 이제 붙으면서 그렇게 이 유인균 황산한 유인균은 이제 12개의 그 균들이 제일 처음에 발효를 할 때 스타트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딱성냥에 불 붙이듯이 작은 그 불씨처럼 이제 스타트를 발효 스타트를 하는 거죠. 스타트를 해서 그 폭발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그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하는 자기들끼리 이제 몸집을 막 늘리는 거죠. 늘려가지고 이제 여기에 뭐 바나나면 바나나, 뭐 보리면 보리, 현미면 현미, 뭐 생강이면 생강을 먹이로 삼아가지고 계속 이제 쪼개는 그런 이제 활동, 그걸 우리는 이제 발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저는
이제 이렇게 이제 그 황사람 박사가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놓은 걸 이제 살짝 가져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. 너무 신기합니다. 요거는 오늘은 좀 더 이 바나나 발효한 그것만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저 또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것도 제가 살짝 가져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